봐라. 와, 이거! 뭐야, 뭐야, 봐라. 이거 너무 쉬운데? 이거 간단한데요? 뭐예요? 뭔데요? 이건 완전 간단하죠. 계란 볶음밥. 뭐야? 와. 자, 밥, 참치, 김 조금에 달걀 노른자에 이거 무슨 가루가 있네요? 이거 라면, 라면 스프 아니에요? 라면 스프. 아, 이거 라면 스프인데요? 아, 맛있겠다. 네, 맞네요. 라면 아, 이거 맛있겠는데요? 오. 오. 맛있겠다. 아니, 진짜 간단하죠? 이게 무슨 밥이에요? 제목이 있어요. 아, 장동민 씨. 어, 이거. 오. 맛있겠는데? 어. 이거는 이제 대학교 때 제가 맨날 이제 요리를 해주다 보니까 자취방에서 네. 맨날 라면 먹으니까 다른 거 먹고 싶다고 애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아 그래 오늘 특별 요리로 비빔밥 해줄게 이랬는데 주방에 재료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 어떻게 하지 그래가지고 애들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밥에다가 라면 스프를 쫙 다 뿌리고 맛이 나나?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먹다 남은 참치 있잖아요. 그거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빡빡해가지고 잘 안 비벼져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계란이 있길래 아, 계란 하나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계란을 넣고 싹 비벼가지고 나갔더니 애들이 굉장히 맛있다는 거예요. 이야. 박미선 씨, 이 지금 아, 이거 침 나왔어요. 예, 침 나와요. 이 메뉴 싶어. 지금 상당히 예, 왜냐면 이건 다 먹어봤는데 네. 정식 안 먹어봤거든요. 음식이 장동민 씨 같아요. 건강엔 해로울 것 같은데 이상하게 땡겨. 매력 있고 딱 그 메뉴가 이 메뉴가 진짜 장동민 씨하고 어울리네요. 딱 나쁜 남자 메뉴예요. 나무 찌꺼기 다 담았을 때 땡겨. 자, 환영 메뉴입니다. 어, 라면 우와.